안녕하세요. 저는 설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29살 서상곤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격증에 도전한 이유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자격증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부분의 과목이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방법규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면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5개년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갔는데 도면보다는 내용 위주, 필기 위주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꿋꿋하게 완강을 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었고 또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합격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락 인강이 참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아는 내용을 과감하게 스킵할 수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1.4배속 이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노트 필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사면 이렇게 핵심 요점 정리 책이 오는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내용 별 3개짜리 위주로 공부를 했고 책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많이 반복해서 읽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방훈련 과목에 김상현 교수님이 인상이 남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명확한 발음으로 책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단순히 암기가 아닌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김상현 교수님, 김대광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수업 덕분에 소방설비 기사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합격했지만 후배님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도 배우락에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